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Channel. 오랜만에 돌아온 탈까 말까인데요. 오늘은 최근 나온 신상 베이스 제품들 중에 봄까지 쭉 쓰기 좋은 제품들 뭐가 있을까? 특히 요즘 쿠션 파데 너무너무 좋아졌죠. 옛날처럼 갈라지고 뭉치고 유지력 똥이고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메이크업 트렌드, 베이스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또 화장대 서랍에 넣어놓았던 제품들 변화를 조금 주고 싶은 시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제품들, 그 와중에서도 더 좋은 제품이 있을 것이니 광고 협찬 없는 살까 말까,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아멘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차로기입니다. 이상한 쿠션 시리즈의 최신작이죠. 그 전에 보라 쿠션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제품도 상당히 제가 잘 썼기 때문에 이번 차로 쿠션은 제가 안 써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록 쿠션? 홍조 피부라면 이건 못 참죠. 특히 보라 쿠션이나 백설 쿠션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오히려 희어멀건하게 느껴졌다면 이번 차로 쿠션은 좀 더 맑고 차분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해준다고 해요. 차록이란 단어는 차가운 초록을 합쳐서 차록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형은 뭔가 촉촉하면서도 곱고 파우더리해서 얼굴에 딱 얹어서 바르면 얇게 밀착되며 고정되는 느낌? 완전히 연두색이나 초록이 아닌 살짝 분홍기도 있으면서 베이지의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출시했던 보라 쿠션이나 백설 쿠션에 비해서는 내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발랐을 때 목과 컬러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차로 쿠션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지면서 19호 정도로 밝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고요. 오히려 일반 베이스 19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내 피부처럼 밝아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얇고 자연스럽게 밀착되고 노란기나 붉은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뉴트럴하게 내 피부에 톤만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이번 차로 쿠션은 병풀과 보리잎 성분을 활용해 성분적으로도 얼굴에 붉은기를 잠재울 수 있게 제작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써본 아멜리 쿠션 중에 이 차로 쿠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특히 색상 21호에서 22호 정도 톤 되시고 홍조 피부가 있으신 분들 이거 하나만 써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온종일 커버력도 있습니다. 저처럼 홍조 있는 21호 피부라면 밍밍한 21호 쿠션 말고 이 차로 맑고 청아한 여자가 되고 싶다면 차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아르마니에서 출시한 따끈한 신상 파데입니다. 기존의 아르마니에서는 디자이너 리프트라는 파운데이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디자이너 글로우가 출시되면서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헐레벌떡 달려가서 구매하셨다는 소문이 있네요. 이번에 7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1.75번을 구매해서 써봤습니다. 제형이 촉촉하고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라 되게 묽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킨케어 성분이 70% 이상 함유된 제품이라 그만큼 수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1.75호는 21호가 화사하게 사용할 만한 상아빛 베이스인데요. 저는 브러쉬, 블렌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은 V컷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십시오. 빛깔 납니다. 솔직히 납작 브러쉬나 블렌더로 바르는 건 그냥 저냥 평범한 느낌이에요. 근데 V컷 브러쉬로 발라주면 이 고운 제형이 모공 사이사이로 촘촘하게 채워지면서 얇은 코팅 되듯이 표현이 되는데요.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고 또 톡톡 위에 두들겨주며 피부 요철도 메워줍니다. 매끈매끈한 표현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의 단점은 제형을 두껍게 바르거나 뭉쳐있으면 칙칙해 보여요. 그리고 얇게 닦아내듯이 바르면서 본인 피부처럼 밀착시켰을 때 가장 예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피부에 발랐을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산화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특히 뭉쳐있을 때 다크닝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펌핑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톤 차이가 보이시죠? 실제로도 1.75호를 처음 발랐을 때는 굉장히 화사한데요. 나중에는 좀 자연스러운 비비 바른 것처럼 톤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1호 피부가 화사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엔 좀 밝더라도 1.5호 이상을 바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양 조절이 조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고 또 바르는 방법만 잘 선택한다면 인생 파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막 발라도 예쁘게 발리는 제품은 아닙니다. 특히 브러쉬 숙련도가 조금 있어야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아르마니 신상 파데는 1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데이지피에서 출시한 워터베일 프라이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모공 프라이머나 토너 프라이머보다는 말 그대로 수분감, 피부결 정돈으로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목적의 수분 프라이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2년 넘게 정샘물에 물크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 제품이랑 조금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데이지크가 비건 뷰티를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카렌듈라, 잇코시오일,
칠, 마치연 추출물 등 꽃 추출물 성분들을 많이 활용하였고요. 제형을 보시면 살짝 연한 꿀물처럼 반투명의 찬득한 제형입니다. 뭐랄까 끈적이는 건 아닌데 굉장히 촉촉해서 그 촉촉함이 좀 뭉쳐있는 느낌? 그래서 찬득찬득? 피부에 발라보면 앰플에서 끈적임을 뺀 것처럼 싹 스며드는데요. 두들기면서 흡수시켜주는데 일단 마음에 들었던 점 한 가지, 흡수력이 너무나 빠르다. 일단 피부결 부스팅 효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을 때 정말 미치었습니다. 피부 모공 사이사이까지 파운데이션이 싹 밀착돼서 탱탱하게 코팅되듯이 발립니다. 대신 몇몇 후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뭐 밀림이 있었다, 조금 벗겨짐이 있는 것 같았다 라는 글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톤으로 굴려서 발랐을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선크림을 굴리면서 바른다던가 파운데이션을 밀면서 바른다던가 라고 했을 때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두들기는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스펀지나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는 경우에는 전혀 밀림이나 벗겨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밀착력이 한 두세 배는 상승한 것처럼 쫙쫙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와 이거 조금만 발라도 화장이 잘 먹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솔직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피부결이 좀 푸석푸석하다, 각질이 올라온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이 제품을 바르면 흡수력이 높아서 그런지 피부결이 쫀쫀해집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 보습력, 쫀쫀함이 엄청나게 오래가진 않아요. 다른 메이크업 제품을 발라야 하는 용도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력이 엄청 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용감 자체가 워낙 산뜻하고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한번 꼭 써볼 만한 제품이긴 합니다. 저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선 론칭을 대대적으로 한 제품이죠. 메이크업팩에서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존 HD 파데보다 광을 더 살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죠. 한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물광 피부 트렌드가 올해 다시 돌아오면서 패션위크 런웨이, 뷰티 매거진 화보,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에도 물기를 머금은 듯한 피부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브랜드들에서부터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앞서 소개한 아르마니의 글로우 파운데이션도 결국 해외 명품 뷰티 시장에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대세다라는 걸 이 두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하이드라 글로우는 성분의 86%가 스킨케어 베이스입니다. 파운데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직후 58% 수분이 증가했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광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파데 광고야, 세럼 광고야. 저는 구매할 때 증정받은 스패츌라로 가볍게 발라봤습니다. 아무래도 광 표현을 살려주기 위해서 납작 브러쉬로 부드럽게 겉을 코팅하듯 발라줬고요. 이런 납작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에는 힘을 주지 않고 살짝살짝 쓸어 튕겨내듯이 발라줘야 결과 광을 살리면서 발라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납작 브러쉬로 발랐을 때의 표현은 합격! 기본적으로 얇고 매끈하게 발리고 밀착력도 좋은 편입니다. 대신 워낙 묽은 텍스처라 텐션이 안 느껴지긴 해요. 모공 커버라던가 커버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거는 예상했던 바이니까 우선 패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밀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라봤습니다. 광 표현이 살짝 떨어지는 대신 커버력은 다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블렌더나 퍼프로 바르는 방식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피부 위에 차르르 얹어지듯이 발랐을 때 가장 예쁜 제품이라서 눌러서 힘을 줘서 밀착시키려고 하면 이게 벗겨지더라고요. 브러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제품이고요. 장점은 역시 가벼운 사용감,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랐을 때 와 정말 차르르 그 피부 표현이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은 실크광입니다. 단점은 막 바른다고 예쁜 제품은 아니다. 그리고 커버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공을 좀 더 들이면서 뭐 컨실러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메포의 신상 파데는 10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입니다. 역시 듀 쿠션, 광 표현에 초점을 둔 쿠션이 등장했죠. 픽싱 누드라던가 픽싱 커버에 이어서 이번에는 픽싱 듀로 인기 있는 픽싱 라인의 연장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투쿨포스쿨이 티안나게 리브랜딩 그리고 영한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로고의 변형, 그리고 아이들 리더 소연님의 모델 기용, 마지막으로 패키징 디자인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톤앤보드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번 픽싱 듀 쿠션도 피부 표현을 설명해보자면 약간 운동 살짝 하고 났을 때 광
빛나는 표현, 무너지기 전에 건강하고 예쁜 표현이 생각납니다. 이마에 조금 땀이 맺혀도 예쁠 것 같은 건강미가 있을 것 같은 표현이 이번 픽싱 듀오 쿠션과 잘 어울리는데요. 생각보다 번들거리지 않고 과한 유분은 조금 잡아주는 센스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이 제품 한번 밀착시키고 나면 수정이 쉽지 않아요. 이게 부드럽게 풀리는 제형은 아니라서 수정용 쿠션을 따로 구비하시거나 아예 지워내고 다시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색상은 2호를 사용했는데 자연스럽게 잘 맞았고요. 더 화사하게 1호를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평소에도 좀 무드에 따라서 19에서 21호까지 넓게 사용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한번 와다다다다 바르고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꽤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만 여기서 기존의 픽싱 라인 쿠션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픽싱 누드와 커버를 둘 다 잘 쓴 사람으로서 픽싱 듀가 두 가지 제품보다 더 좋냐? 라고 하면 NO! 솔직히 유지력이나 커버력은 픽싱 커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화장에 물광 표현까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차라리 픽싱 커버를 사용하고 그 위에 뭐 하이라이터나 글로우 스틱을 바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자연스럽고 가벼운데 고정력까지 조금 갖췄다, 두루두루 갖고 있는 광채 쿠션을 쓰고 싶다 하시면 픽싱 듀도 좋습니다. 저는 취향에 따라서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픽싱 듀 쿠션 저는 사슴을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베이스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